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이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헤드를 만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알아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비율이나 뭐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작업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귀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 사이쯤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실사나 반실사일 때 얘기고, 넨도로이드는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턱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턱끝 이렇게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가로로 딱 잘랐을 때 눈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눈은 이렇게 머리 끝에서 턱 끝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코는 눈 아까 그은 선과 턱 끝까지 반에 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은 그 코를 그은 선과 턱 끝까지 그 반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넨도나 오비츠나 이런 캐릭터들이 귀엽게 생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볼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볼이 빵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져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물론 정면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처음에 정면을 만들 때 이런 느낌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턱을 칼각으로 막 이렇게 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 햄스터처럼 볼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반측면은 다릅니다. 자, 요 모양을 잘 이거 말고요.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턱 끝에 요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 아로나 모델링을 하면서 모아놓은 레퍼런스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다운받으셔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 중요한 건 요 모양, 요 삼각형, 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실제 턱과 목이 이어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들어가서 자세한 건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얼굴이 될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서 이렇게 기즈모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대략 비율을 조금 줄여준 다음에 다이나믹 C를 돌리고 플래튼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미러앤웰드로 양쪽을 이제 똑같게 해주죠. 그리고 좀 살짝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다듬는 거나 뭐 비율을 살짝 바꾼다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배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원래 무편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략 한 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편집으로 다 올리기가 너무 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배속으로 돌리고 중요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반 얼굴에 이제 반이 눈이고 그 다음에 코랑 입이 있는데 그 비율을 먼저 이렇게 살짝 칠해주는 겁니다. 뭐 이 비율을 이렇게 지금 그렸다고 해서 이게 절대값은 아니고요. 계속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 거지 저거 그대로 꼭 작업 끝날 때까지 저 라인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하다가 계속 바뀌니까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알이 들어갈 눈두덩이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측면에서의 그 볼륨인데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약간 볼과 광대뼈의 그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로 했을 때 컬러가 지워지는 거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나오는 탭에 있는 저 RGB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연그 탭은 스페이스가 아니고 제가 따로 만든 커스텀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생긴 게 다를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RGB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를 만들 건데요. 코는 저 아큐 커브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튼이 뭐냐면, 이렇게 좀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끄면 그냥 이렇게 무브를 했을 때 둥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켜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버튼은 브러쉬 탭에 가셔서 커브에 있는 저 버튼에 저기 있습니다. 저 버튼을 이제 이렇게 딱 켜시고요. 이렇게 코를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코를 그냥 대충 당겼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코를 다시 당겼는데, 사실 이거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처음 위치가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저 가이드라인을 굳이 꼭 지키실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하는데, 눈이 지금 상태로 두면 너무 이렇게 곡선이 져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에 두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고 이렇게 각을 살짝 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할때 쉬워지거든요. 꼭 도색이 아니더라도 데카를 붙이거나 뭔가 작업을 할때 저기가 너무 라운드 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좀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지금은 대충 눌러놨는데 이따가 되면 좀더 평평하게 많이 눌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얼굴이 거의 이렇게 옆에 모양이 일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역삼각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자여가지고 이제 위에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대각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귀 위치 기억하시나요? 윗부분은 눈의 중간쯤이고, 밑부분은 이제 턱 정도, 턱의 끝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또 제가 요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저를 이제 따라 하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만드는 비율이나 이런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저 혼자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때 레슨 비디오 같은 거를 몇번 봤는데 그대로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다가 포기해 버리거나 손을 놔 버리거나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보면 저렇게 안할것 같거든요. 저도 계속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거랑 제가 만든 게좀 다르게 생겼더라도 틀린 게 아니니까 끝까지 쭉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귀도 만들었고 대충은 모양이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다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요 부분이 좀
곡선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예쁘게 잘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제 본인이 만든 거를 뭐 제가 만든 거나 아니면은 제가 올려드린 그 레퍼런스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저 턱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저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앞장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귀엽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정면에서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봤을 때 뭐 햄스터처럼 볼이 빵빵하다거나 그렇지 않죠? 요런 느낌의 얼굴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세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그 턱을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 이제 목이랑 턱이랑 나눠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그림자 져서 저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턱 옆에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푹 넣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냥 음영이 살짝 질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네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모양이 괜찮은가 이상한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할 때 반드시 이 실루엣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루엣은 머테리얼에서 플랫 컬러를 선택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서브툴에 있는 컬러도 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루엣을 보시고 크기를 살짝 줄여가지고 약간 멀리서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그 느낌을 잘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모델링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 실루엣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다거나 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스케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도 영상을 잘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헤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이스 메쉬를 만들면서 헤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모델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놔버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챕터 2-1 베이스 메쉬 만들기에 헤드 스케치 모델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